소비자들을 돕기 위한 2021 강원도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원주 간현 관광지가 축제로 물들었습니다. 관광지 곳곳에 설치된 할로윈 장식부터 오징어 게임, 거리 공연, 환상의 나우라 쇼까지 즐거움이 가득했던 간현 관광지 할로윈 나우라 쇼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북가숲길 1호 양구 DMG 펀치볼 둘레길.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타원형 분지지형의 둘레길인데요. 대한민국 국가숲길 중 한 곳인 양구 DMG 펀치볼 둘레길을 걸으며 천고지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경관을 감상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3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요, 정말 풍경이 아름다워서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울긋불긋한 단풍, 네. 거기에 쫙 카펫처럼 깔린 그 낙엽들, 네.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이래서 사람들이 가을가을 하는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석 씨, 아름다운 단풍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물들이는 네네. 단풍, 단풍이 왜 물드는지 알고 계세요? 자, 단풍이 말입니다. 네. 일단 나무들이요, 춥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네. 이파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광합성 작용을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서 엽록소가 분해가 돼요. 그래서 녹색이 네. 울긋불긋 다른 색으로 물들어가는 거죠. 어머나, 과학 선생님 같은 설명 그래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는 그렇다면 문학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를 보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혜로운 생존 전략을 펼치는 나무처럼 때로는 버리고 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1시간 동안 방송이 계속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요, 기력이 떨어지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네. 이것을 먹어줘야 되죠. 이것이요. 뭐니 뭐니 해도 고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기는 뭐 사실 말해 뭐할 정도로 네. 너무 맛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자랑. 한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자, 청정지역 횡성에서 나고 자란 강원도 한우. 정말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질 좋고 맛 좋은 이 강원도 한우를요. 네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행사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낭만적인 가을. 제가 춘천까지 왔잖아요. 근데 춘천에 사람 불러놓고 우리 PD 양반 어디 갔어요? 어디 간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오, 깜짝이야. 전어준 씨. 장난감 총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춘천에서 열리는 한우 소비 촉진 행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1 드라이브스루 강원도 한우 소비 촉진 행사. 여러분, 저는 이 게임에 꼭 참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깐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 돼, 나 혼자 두지 마. 같이 가, 다 먹어. 가시가 다 먹어. 청명한 가을의 어느 날,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행사장에 도착한 전우준 리포터. 전우준 씨. 깜짝이야. 갑자기 쓰러졌지. 뭐야 이거? 한우 게임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82번. 저 456번 주시면 안 돼요? 안 어울립니다. 이정재. 안 어울립니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차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차로? 일어나시죠. 드라이브 스루!
1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본데? 맞죠?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 강원도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품질 좋고 맛 좋은 강원도 청정 지역의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일단은 다 되는 거죠, 지금? 네. 이야, 다 된다네. 비싼 거. 전호준 씨? 네. 그러다 제가 죽습니다. 1 플러스 플러스. 오늘 가격이 착해요. 굉장히 착합니다. 오늘만을 기다렸다. 거침없이 주문해 보는데. 아, 좋아. 다섯 군데 다 샀나요, 제가? 아, 대관령에서 내가 안심을 안 살 뻔했네, 안심을. 저 다섯 군데 다 샀어요. 다 드실 수 있는 겁니까? 다 먹을 수 있죠. 다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와, 여기 보세요. 야, 이렇게 되어 있구나, 행사장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일단 이거 사은품 드리거든요. 긁으시고 이따 나가실 때 사은품 받으시면 되시고 여기서 체크하신 다음에 이동하실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한우 게임인가요? 아까 그 사람이에요. 아, 참가자입니까? 아, 예. 아, 참가자시군요. 혹시 한우 게임에 참가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1등 하면 뭘 주나요? 1등에게는 무려 예. 35만 원 상당의 황금 송아지가 선물로 지급이 됩니다. 우와! 황금 송아지래요. 이야, 대박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고생하십시오. 네, 아유, 아유 좋다. 제가 이 황금 송아지 꼭 탈 겁니다. 아, 이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차로 돌면서 각 업체마다 들려서 바로 메뉴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제하고 받아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고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까 받은 이 한우 게임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게요. 제 PD님 말 잘 듣고 카메라 감독님 말 잘 듣고 그럴게요. 한우 고기 곰탕! 곰탕 다섯 팩! 곰탕 다섯 팩 세트 당첨됐어요, 여러분! 우와!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아니, 황금 송아지 안 됐어도 고기 구워 먹고 곰탕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고기는 다 샀고요. 아, 아까 저희 곰탕 다섯 팩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긴가 봐요. 사은품 증정처라고 써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요거 받아가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죠? 아, 두 번 받을 뻔했는데 아깝다. 아. 이렇게 해서 고기 곰탕까지 받았어요. 야, 이게 홍천 한우 100%로 만든 믿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입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그죠? 아, 오늘 뭐 정말 너무 풍족한 하루네요. 네, 아유. 소문난 행사장에 볼거리도 많다. 한우 구매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차 안에서 안전하게 즐겨봅니다. 소는 누가 할 거야, 소는! 아주 그냥! 네, 저희가 그 해마다 그저 그 이 대면 행사로다가 이 소비자와 함께 소비 촉진 행사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행사를 못해서 예, 그래도 드라이브 스루라도 해서 소비자하고 이게 좀 접하고자 이게 소비 촉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좀 이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래도 여러 어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뭐 준비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단 아쉬운 거는 좀 대면 행사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같이 이렇게 그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자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한우, 강원 한우와 함께 하루를 왼종일 보냈더니 지금 피로가 장난이 아니에요. 피로가 가득할 땐 아까 산 이 한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산 한우들이요, 다 300g씩이거든요. 근데 이 총 5팩에 야,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다섯 팩에 16만 원 정도. 아니 우리 한우를 그것도 투뿔로 먹는데 16만 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5kg을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마블링 보이시나요? 마블링. 요 마블링 보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합주가 들리시나요? 마치 오케스트라 제6악장 7악절 같은 이 엄청난 합주 소리가 들리시나요? 부채살이 익는 동안에 치말살을 이렇게 또 살짝 올려주면 되는데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와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야 이거 감탄이 절로 나오는 선홍빛 영롱한 자태 자 여기 잘 익은 아 잠깐 영혼 나갔다 왔어요 요거를 소금 살짝 찍어서 사정없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한우의 맛.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에 한 번, 그 맛에 또 한 번 놀란다는 강원도 한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여러분, 고기가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입에서 녹습니다. 녹아요. 아... 우리 한우, 강원 한우 정말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온 가족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행사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원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강원도 한우를 영상으로 맛보셨습니다. 입에서 군침이 막 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우 한우 하나 봅니다. 저도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1등급 이상의 질 좋은 한우를 2,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하니까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행사는 아쉽게도 끝이 났지만 우리 강원도 한우 계속해서 사랑해 주세요. 네. 자, 요즘 뭐 환절기의 코로나19 상황에 여러모로 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럴 때 한우 드시면서 기력 보충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이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할로윈 데이였는데요. 용석 씨는 이날 뭐 하셨어요? 사실 저는 집에 있었고요. 네. 할로윈 데이에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재미난 네. 분장을 하고 그쵸.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저는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할로윈 데이, 요즘 뭐 코로나19 상황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명 그 할로윈 핫플레이스 네. 그런 곳이 있다면 원정으로 가서 좀 즐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내년 할로윈 데이 때는 제가 용석 씨 부끄럽지 않게 네네. 분장해 드릴게요. 저도 잘해 드릴게요. 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지역에서는 사실 마땅히 즐길 만한 곳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할로윈 데이는요. 원주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대규모 할로윈 파티와 빛의 향연이 동시에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은요 어떤 파티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바로 이 할로윈 파티가 원주에서도 열린다고 해요. 자, 얼마나 오싹한 파티인지 지금부터 할로윈 파티를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 원주 관영관광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야? 사람들 시선 강탈.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할로윈 파티 오징어 요원이신가 봐요. 야, 말을 못 하신대요.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지 바디랭귀지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저랑 게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찌빠, 가위바위보. 오케이, 갑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건가? 456억 주나요? 묵찌빠로. 아, 묵찌빠로. 말 안 하신다고 했는데 기속말은 하시더라고. 자, 갈게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게 잘했다. 묵찌빠하기 잘했다. 빠이빠이찌! 감사합니다. 탈락하셨습니다. 다시 하세요. 왜냐면 말을 했잖아. 반칙이야, 이거. 원래 말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해. 사람들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오늘의 교훈, 질척거리며 살지 말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요원들도 있어요. 또 혹시? 다른 요원 찾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다른 요원하고 만나러 갑시다. 아, 나 다음 요원한테 무조건 이길 거야. 자, 가시죠. 자, 갑시다.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할로윈 파티 하면은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코스프레를 또 하는 요걸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태원인지 원주인지 모를 만큼, 야, 여기는 지금 어디 동화 속 환장면이신 것 같고, 여기 또 만화 주인공분들이 또 막 지나다니시네. 야, 여기.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 여기 할로윈 파티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원주에 놀러 왔다가 네. 다 같이 여기 관영 관광지에 이제 그 뭐지? 뭐 행사한다 그래갖고 놀러 왔다가 봤는데 여기 대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코스프레 복장 같은 거 평소에는 좀 하기 부끄럽기도 하고 시선 강탈되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만큼은 또 이런 복장을 즐기는 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입고서 이 관광지를 누리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희 오랜만에 이런 것도 해보니까 네. 너무 뭔가 좀 신비롭고 에? 사람들도 되게 뭔가 쳐다보는 시선도 이게 좀 뭔가 신선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즐겨요! 곳곳에서 재밌는 게임들도 진행이 됐는데요. 짝! 짝? 짝? 짝! 후회 안 하겠어? 네, 후회 안 해요. 그러면 총 맞는 거 알지? 네. 뭐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뭐? 홀! 홀? 머리도 바꿔. 홀? 홀이야, 짝이야. 홀? 홀! 홀! 정답. 아. 와! 야, 이거 너무 아빠랑 가서 계속 게임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일단은 이 할로윈 파티라는 자체, 이 파티도 기분이 너무 좋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과 함께 살을 맞대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 마스크는 비록 쓰고 있지만은 마음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자체로도 이 파티가 너무 의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진짜 저희 위드 될 수 있겠죠? 나우라쇼 광장으로 가는 초이에 수많은 할로윈 조명들 사이로 특급 존재감과 시하는 캐릭터를 발견했습니다. 오! 야, 여러분, 할로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프레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야, 이 친구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나우라씨 인기 완전 최고예요. 근데 여기다 주소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명불허전 할로윈은 역시 나우라씨가 찐입니다. 짧지만 눈부신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관영 관광지. 이곳이 해를 거듭할수록 명품 관광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나우라쇼를 세계적인 축제인 할로윈데이와 연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관광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관영 계곡의 아름다운 가을빛 추억과 할로윈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데요. 야, 이거 아니 너무 이 가을 풍경과 너무 어울리게끔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평소 10월 마지막 날에는 좀 뭐라고 지내셨었어요? 평소에는 뭐 네. 집에서 그냥 놀기만 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면서 하니까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할로윈 네. 분위기가 나시는 것 네. 같으세요? 야. 밤이 되면 또 더 밤이 되면 또 더 심하게 날 것 같고 네. 선생님 파트너도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야, 요즘 오늘 할로윈데이 좀 어떤 날인 것 같으세요? 할로윈 파티 중에 오늘이 네. 제일 기억나는 날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곳에서 또 만나요. 나우라쇼 광장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네, 할로윈을 맞이해가지고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얼굴에다가 코스튬을 하고서 멋진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할로윈을 맞이한 공연 어떤 공연일지 기대해주세요.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프렌즈 공연과 연계한 거리 공연, 그리고 스페셜 공연, 나우라쇼 10종 공연과 플래시몹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사카니 할로윈! 이 할로윈은요, 저녁이 되면은요, 더욱더 오싹한 밤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싹한보다는요, 더 뭔가 반짝이고 아름다운 밤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할로윈의 저녁을 지금부터 만끽하러 가시죠!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워진 간현관광지. 올해는 오싹한 즐거움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빨간 유지 축하, 파란 유지 축하. 마녀 인형과 해골 장식물, 잭 오랜턴 행잉 등 할로윈 분위기 물씬 풍기는 다양한 소품들이 기존의 반짝이는 야간 조명과 더해져 다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당신은 나우라 쇼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당깡! 그럼 지금부터 빛의 향연을 즐겨볼까요? 나이트 오브 라이트의 줄임말로 간연에 나와 빛의 밤을 즐기자는 의미의 나우라 쇼. 밤에 내리는 아름다운 조명과 신비한 이야기, 화려하게 춤추는 음악 분수쇼와 함께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10월의 마지막 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할로윈을 즐기는 방법은 조금 더 특별하고 새롭습니다. 신비로운 오색 가을빛 계곡에서 할로윈 캐릭터들과 함께 오싹한 즐거움도 만끽하고요. 빛과 물의 향연, 나우라 쇼로 행복한 가을도 만나세요. 아, 이쁘다. 자, 여러분, 으쓱하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래도 뭔가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이 할로윈 파티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어두운 기운은요, 모두 다 오늘 다 버려버리시고요. 밝고 반짝반짝이는 기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로윈 파티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인기 캐릭터 분장을 한 분들도 계셨고요. 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 공연도 있었고. 그렇죠? 그동안 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원주 간현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불빛 공연들, 영상들, 네, 여기에 네. 더해서 할로윈 스토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니까 예. 더 흥미진진해졌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는 아까 보니까 경윤 씨도 분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쉬웠어요. 내년엔 저희 셋이서 서로서로 네. 분장해주고 할로윈 패티 한번 참여하는 걸로 어떠신가요?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써 내년이 기대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나우라 쇼, 할로윈 나우라 쇼 아니었습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했답니다. 많은 그 관람객들이 네. 원주로 모여서 해당 행사를 즐기고 가셨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이 계속돼서요. 원주 타시군까지도 이 원주의 그런 아름다운 재미난 그런 정치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스마성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MBC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 잘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이것만 듣게 돼요. 1%나 증가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MBC 뉴스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언니, 저는 MBC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파에서도 이런 좀 과감한 거 젊고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죠. 좋은 프로그램 많이 저기 하고 계속 그 정직하게 우리 춘천 시민의 최고 사랑받는 MB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춘천 MBC 화이팅! 화이팅!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났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각 지역에 보면요, 그 지역의 색과 문화를 담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문화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경북 이 문경에도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6호죠. 모전들 소리가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 정기 발표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구성진가락 한 소절에 삶의 고달픔을 달래주던 친구 같은 우리네 소리.
백두대간 따라 천혜의 자연이 반기는 고장 문경. 푸른 하늘 아래 대한민국의 소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6호이자 문경 지역의 향토민요, 모전들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경의 작은 동네가 들썩들썩. 오늘은 제7회 모전들소리 정기 공연이 열리는 날. 아, 우리 할매 가는 길이. 박수 소리가 적고 얼굴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공연 당일까지도 연습 또 연습.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들어도 우리 조직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거 한 지 한 4, 50년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추위를 무릅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2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이렇게 큰 이 넓은 운동장에서 오랜만에 행사를 하니까 마음도 설레고 기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주 모이기 힘들었던 만큼 더 반가운 이번 모전들소리 정기 공연 소식. 지역의 소리꾼들이 중심이 되어 문경의 토속민요 모전들소리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여기서 잠깐 모전들소리란? 모전들소리는 저희 문경 지역이 산악지역이 많거든요. 그 산악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기 위한 노동요. 그다음 그 개간한 땅에서 1년의 농사 과정인 이제 모신기 소리부터 하는 농요. 그다음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의뢰요와 나머지 의식요가 다 포함된 총 11마당에 17가지 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습 행렬에 슬슬 출출할 무렵 어디서 풍겨오는 맛있는 향기. 동네 잔치에 먹거리가 빠질 소냐. 주민들의 손맛 가득한 점심으로 본격적인 공연 준비 든든하게 완료. 자, 그럼 오늘 행사 일정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6호 문경 모전들소리 정기 공연입니다. 모전들소리가 전체 바탕이 다 공연이 시연이 될 것이고요. 아울러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오늘 전통 장례 방법인 상효 소리를 저희가 오늘 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우리 풍물단 길놀이부터 전통 연희당 하늘재의 난타미 풍바장구 공연, 보존의 구성진 모전들소리와 처음으로 상효 소리를 시연하게 되는 오늘의 정기 발표회. 지금부터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들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진 입장! 모전들소리의 모태는 모전중신기 농악대로 1900년경부터 연희되어 오다가 1940년대 농악대가 정식으로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사라질 수 있는 민속의 소리를 신명과 함께 생생하게 재현한 모전들소리. 전통의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죠. 이 지역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달리 이제 그 돌이나 나무 같은 걸 옮기는 그런 이제 목도 소리가 그 다른 지역하고는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 지역만의 그 소리를 이제 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흥을 놓지 않은 이른바 흥 빼면 섭한 민족. K-노동요의 원조가 바로 모전들소리란 말씀. 현재 재현되는 모전들소리는 총 11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사소리인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그다음 이제 예전에는 사실 굴착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하는 가래질 소리, 나무나 바위를 옮기는 목도 소리가 있고요. 모신기 소리, 논매기 소리, 논뚝 따지는 소리, 보리 타작 소리, 논을 다 메고 마을로 돌아오는 장원질 소리까지, 예, 곳까지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농협뿐 아니라 무거운 나무, 바위 등을 운반하는 목도질 소리, 경쾌하고 빠른 진행이 돋보이는 보리타작 소리, 논뚝을 다지는 방천, 논뚝 다지는 소리, 지심밥기부터 모내기 시연, 백중놀이, 마을잔치까지 한바탕 소리로 노동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열성을 쏟아낸 모전들 소리가 끝나고 흥겨운 장구가락에 절로 들썩이는 어깨, 퓨전이란 바로 이런 것. 오늘을 위해 갈고 닦은 장구 실력, 그야말로 잔치가 따로 없다. 너무 기쁘고요. 이런 문화예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바깥이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이런 문화 행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끊어진 전통의 명맥을 다시 이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여 소리. 모전들 소리 보존회에서는 약 1년간 문경 지역 상여집을 방문해 조사하고 전통 상여를 기증받아 어렵사리 재현하게 되었다는데요. 상여 소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동네에 이제 어느 어른이 돌아가시면 마을에서 행해지는 이제 일종의 장례 의식입니다. 장례 의식인데 지금은 이제 뭐 도시화와 전부 다 이제 쉽게 마을 문화가 많이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이 장례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 방식으로 고정을 거쳐서 오늘 상여 소리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을 달래주던 우리가락 상여 소리를 비롯해 잊혀가는 전통이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필요했습니다. 모전 농악에서 다시 발굴을 해서 모전 들소리를 재현하게 됐고요.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들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전 들소리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보존의 창립 이후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이 되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은 문경 모전 들소리. 요즘 현대인의 관점에 맞게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가미시키고 있고 더욱더 사라져가는 문화를 많이 더욱더 발굴해가지고 조금씩 더 볼거리 조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 회원이 똘똘 뭉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잊혀가던 향토 민요에 새로운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삶 그 자체를 담은 우리의 소리, 문경 모전 들소리.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친구 같은 우리 가락. 이젠 우리의 관심으로 지켜줄 차례입니다. 원주 우영소원 소방대에 우리 대원들이 오늘 올해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저 치아체육관에서 코로나 예방 접종하는 데 가서 하루에 8시간씩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이달 말일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대원 여러분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합시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 용석 씨, DMZ가 뭔지 알고 계시죠? DMZ 이제 비무장지대. DMZ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양구에는요, 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국가 숲길이 있는데요. 바로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입니다. 이곳은 이 산림 보호 구역이자 역사적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길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점점 깊어가는 가을.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자연을 보기 위해 가을 여행이 떠나고 싶은 요즘. 수많은 여행길 가운데 역사적 의미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는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로 떠나봅니다. 네. 시래기 수확이 한창인 이곳은 양구군 해안면. 오늘 함께 떠나볼 가을 여행은 국가 숲길로 지정된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입니다. 펀치볼은 이제 한국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전군 기자들이 이 해안면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면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해안면이니까. 그래서 생긴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려니까 펀치볼이라는 뜻은
화채 그릇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채 그릇처럼 동그랗게 생긴 그런 모양. 그래서 이 펀치볼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선거를 기자들이 그래서 펀치볼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보내죠. 자기 나라 군대 전쟁사를. 네, 네. 예.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은 DMZ 접경 지역을 걸을 수 있는 네 가지 코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평화의 숲길은 과거 남방한계선을 따라 걷는 길로 예전에 사용됐던 벙커, 철책선 등을 보며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만대평야의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만대벌판길. 이 길은 해안면 주민들의 생활상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 온 멧돼지가 많이 산다는 의미의 먼 멧돼지길은 백두대간이 보이는 길로 주변에 펼쳐진 금강산, 설악산 향로봉을 바라볼 수 있는 산악 코스로 유명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걸어볼 길은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 오유밭길입니다. 이 오유밭길만의 특징은 일단 그 밭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밭을 많이 걷는 길 중에서 이 지역에 있는 농사를, 다양한 농사를 짓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숲에서는 식물 다양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식물, 꽃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길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길이. 뭐 단풍도 다른 길보다 많이 있고 물하고 숲이 있는 계곡들이 이 길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다니시면서 아주 힐링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길이 됩니다. 이게. 여기 지뢰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지뢰가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둘레길이니까 다 지뢰 탐지기로 지뢰를 다 제거했습니다만 저 안에는 아직도 지뢰 제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뢰 표시만 이렇게 붙여놨죠. 여긴 안전한 거죠? 여기는 뭐 지뢰 탐지 다 끝났으니까. 진짜요? 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했죠. 이곳 DMZ 펀치볼 둘레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무서운 지뢰 경고 표지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거 6.25 전쟁 당시 이곳은 도솔산 전투, 가칠봉 전투 등이 벌어진 격전지였던 만큼 그때 치열했던 흔적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뢰는 최근 2년 전까지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등 인명피해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역사의 비극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역설적인 광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면 안전한 거죠? 그렇죠. 믿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펀치볼로 불리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곳, 바로 부부소나무 전망대입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여기 진짜 우와, 이렇게 예쁘다고?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경치가 말도 안 돼요. 이게 이제 쇠붙이잖아요. 쇠붙이. 네. 남북 간의 전투가 치열해 버려져요. 한 2년 동안. 뭐 이 고지 자체가 뭐 한 10m 정도 나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런 거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 길에서. 와, 진짜 그림 같네요. 근데 이렇게. 와, 확실히 이렇게 올라와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왜 펀치볼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릇처럼 둥근 화채 모양의 그릇처럼 이런 지형이 그릇처럼 생겨서 펀치볼이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움푹 들어간 펀치볼 마을을 둘러싼 수많은 산봉우리들. 각 봉우리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영장이 가칠봉에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북한과 고작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곳 가칠봉. 우리 군은 1991년 북한과의 심리전의 일환으로 가칠봉에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 장소로 활용하기도 했다는데요. 남북 대립의 흔적이 시대를 가로질러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DMZ 펀치볼 둘레길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제한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원시림이 잘 보존돼 국가 숲길로 지정됐는데요. 6.25 전쟁 때 포탄에 맞아 갈라졌지만 갈라진 채로 성장한 나무나 종이 다른 새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이 나무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나무가 그 잘못을 용서해 준대. 그런 나무예요, 이게.
이게 참회나무예요. 어떻게 새나무가 한꺼번에 이렇게 크다가 보니까 붙어가지고. 숲길 지도사님으로부터 나무 하나, 꽃 하나마다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장정 5시간 가까이 되는 둘레길 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둘레길을 걷고 나니 당충전이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헌치볼의 유일한 카페에서 쌉싸래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을 디저트는 시래기? 보통 시래기로 만든 음식 하시면 바로 생각나는 게 시래기 밥이나 시래기 국 이런 거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곳에 시래기로 만든 특별한 빵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가치를 좀 알리고 싶은 게 컸는데 그 방법이 이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좀 아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빵을 좀 선택하게 됐어요. 야무지게 한 입 먹어본 진아 리포터.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야채 호빵인데 겉에가 되게 바삭하면서 그 버터 향도 나요. 햄이랑 시래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즈도 들어가 있고. 어? 진짜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재료를 좀 섞어서 만들었어요. 치즈랑 시래기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엄청 잘 어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빵피가 얇고 안에 꽉 차 있는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빵피가 얇으니까 겉에가 되게 바삭바삭한데 딱딱한 바삭바삭이 아니라 크로아상처럼 바삭한데 그것보다 조금 두꺼운 바삭함?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이번엔 바질 스콘과 비슷하게 생긴 시래기 스콘을 한번 먹어봅니다. 오. 보여드릴게요. 시래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살짝 깨가 들어있나? 할 정도로 뭔가 톡톡 씹힌다고 했나? 시래기가? 완전 빵이랑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빵은 시래기가 부드럽게 진짜 시래기 그 국에 들어가 있는 시래기처럼 부드럽게 씹혔다면 이거는 뭔가 약간 건조된 느낌? 그래서 씹었을 때 되게 바삭하고 톡톡톡톡 이래요. 바삭하게 씹히고 안에 시래기가 톡톡톡톡 이렇게 씹혀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저는 아까 시래기 스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간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더 잘 어울리지 않냐 했는데 아니에요. 버터나 잼이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먹는데. 녹차 맛이 느껴지는 시래기 쿠키까지 먹으면 시래기 디저트 부식이 성공! 네, 오늘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에서 너무나도 멋진 자연 경관과 함께 산책도 하고 펀치볼 특산물인 시래기로 만든 특별한 빵까지 먹어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펀치볼 둘레길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시래기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탁트인 전경이 정말 아름다웠던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이었습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목 내내 다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네네. 저는 특히나 그중에서도 시래기로 만든 그 디저트들 맛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게 이렇게 군침을 막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면서 스튜디오가 꺼나갈 정도로 계속 저는 꼭 가서 먹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저희가 뭐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었지만요. 2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사전 예약을 하면요. 양구에서 난 그 음식들, 농산물들을 숲에서 먹을 수 있는 일명 숲밥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더불어서 DMZ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명수 씨가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네.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은요. 사실 민간인 통제구역 그렇죠. 내에 조성이 된 숲길이기 때문에요. 숲길 체험 지도사가 없이는 이 숲길을 체험하기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요. 꼭 사전 예약을 하신 후에 탐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윤재도님께서 주셨어요. 한우 소비 촉진 행사,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가 있었네요. 한우 먹고 힘내시길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정수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할로윈 넘넘 가고 싶어요. 내년엔 꼭 갈 거예요. 저희도 내년에 꼭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카오톡 나를 지키자님. 올해 마지막
뭘 했나. 마지막 자락에 뭘 했나. 네. 먹고 사느라 일만 하다가 세월이 가네요. 한우가 나오니까 배가 더 고파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마음껏 먹으려고 합니다. 힘을 주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나를 지키냐는 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양구 참 깨끗하고 정겨운 곳이죠. 예전에는 참 먼 거리였는데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계곡도 좋네요. 펀치볼이란 말의 뜻을 이제서야 이해합니다. 네. 사연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시래기, 예, 디저트들도 있었다라는 네. 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365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는요. COP26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좀 영수 씨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생소한데요. COP26,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 해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자리인데요. 네.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세계 8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오염은 환경오염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제 저희가 쓰레기 배출 방법도 알려드렸었잖아요. 플라스틱. 사실 예.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해드렸고요.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